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슬렌더리나 4편 더 차일드 오브 슬렌더리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정신병원 편에서 슬렌더리나의 아기가 처음으로 등장했죠. 이 4편에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아기가 제대로 출연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자, 이번엔 또 어떤 스토리일지. 뭐야? 뭐? 어디 감옥 같은 데서 부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야,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랜이 처음 장면 같네. 여긴 어딘가. 자, 봅시다. 어떻게 클리어하는 거지, 원판은? 여기 금고가 잠겨있는 것 같고, 이번엔 이 열쇠를 얻어서 이 금고를 여는 건가 보네요.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일단 나가자고요. 뭐야, 시작부터 잠겼어? 아니, 그럼 저 어떻게 나가라고요? 아니, 뭐 열쇠를 주시든가 해야죠. 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구나. 좋아, 일단 열쇠 하나 얻었고, 여기를 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길치한테 항상 이런 미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저 벌레는? 어이, 드라군인가? 잠깐만, 이게 설마 슬렌더리나 애기야? 와, 그 애기가 그새 저렇게 컸네요. 야, 너 참 성장이 빠르구나. 징그러워 죽겠네. 거미야 뭐야. 아, 잠깐, 이러면 좀 애매한데요? 오케이, 열쇠 하나 찾았고. 아, 제가 좀 스타일이 천천히 찾는 스타일인데. 아, 야, 마. 아, 너무 아파요. 야, 아!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천히 길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누가 뒤에서 쫓아오면은 길 헷갈리거든요? 자, 과연 요번에는 슬렌더리나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할지 같이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오케이, 바로 열쇠 발견. 아니, 한번 들키면은, 아! 오, 이 열쇠 조각들을 모아서 저 금고를 열어야 되는 건가 보네요. 아! 씨, 뭐야! 슬렌더리나도 나오는 거였어? 쟤한테 걸리면 안 돼, 빨리. 저 빌어먹을 악마 같은 꼬맹이한테 걸리면 안 되거든요. 자, 문 열었고. 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오케이, 열쇠 하나. 그만 쫓아올 때까지 계속 도망쳐야 돼요. 아씨, 아무것도 없네. 나와. 좀, 아오, 으럽게 아프네. 이거 체력 회복하는 거 없나? 빨리. 막다른 길이다. 나와봐. 아니, 포션 같은 거 없어? 이다. 이거 왠지 무조건 포션인 것 같아. 좋아요. 좋아, 오케이. 아, 기껏 거리 벌려놨구만. 나와. 아, 망했다. 길 막당했다. 와, 미쳤다, 이거. 아, 야, 나와! 엄마!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가둬놓고 뚜껑 건 아니지. 아, 광고하는 거 보고 부활합시다. 저 꼬맹이가 저렇게 큰 거 보니까 그 3편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거 같아요. 어? 뭐야? 여긴 뭐죠? 어? 와, 올라가는 데인가? 나가는 출구인가요? 아, 집하고 연결되어 있네. 오케이, 여기서 좀 찾아봅시다. 우선 여기부터 다 찾고, 여기는 넓어가지고 좀 찾기 수월할 것 같아요. 보자, 슬렌더리나가 지금 튀어나올 때가 한 번씩 됐는데. 자, 여긴 또 슬렌더리나의 집인가? 이번 판도 맵이 좀 크네요. 일단은 포션 발견,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각 나이스. 이거 뭐 별거 없네. 조각은 굉장히 쉽게. 잠깐 방심해서 그런 거지 절대 놀란 거 아닙니다. 자, 문 하나 열었고. 야, 너 애기 맞니? 너 몇 살이야?
애기치고는 상당히 덩치가 큰데요? 어? 마! 잘 자라. 와! 야, 키! 저 방금 뭐 본 거죠? 어? 슬렌더맨? 슬렌더맨 왜 여기서 나와요? 아우야, 왜, 하하, 가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아, 미쳤다, 와. 아, 피가 너무 없는데? 빨리 피 채워야겠어요. 으아. 죽겠어. 피. 회복해야 돼, 와. 역시 슬렌더맨 아빠가 슬렌더맨 맞았어요. 이 작품에서 처음 등장하나 보네. 아, 일단은 포션 좀 아껴두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 또 발견해야 돼. 아, 이제 슬렌더맨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아, 야, 왜? 아유, 반칙이 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아, 문어크로 가야 되나, 이거? 잠깐, 포션 먹을게요. 여기 빨리 피해야겠다. 이거 먹고. 아, 슬렌더맨 가족 사진이 또 여기 있네요. 애기도 있고요. 아마 또 다른 데로 이사를 와가지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았나봐요. 그 정신병원에서 나온 이후로 슬렌더맨 가족들과 애기까지 합쳐서 네, 4인 가족이 살았나 봅니다. 근데 엄마는 어디 갔죠? 열쇠는 이쪽에 있는 열쇠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안지전봉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 봤던 데고. 아, 몇 개 안 남았는데? 잠깐만, 이거 2층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무빙 잘 태워야 되고, 너가 어디든 있는지 위치 잘 파악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아, 뭐 먹을 게 안 보이네요. 이거 뭐야? 키 하나? 오, 야. 포션 먹고. 아우. 야. 오케이. 아우, 나와. 야! 아! 큰일 났다. 이따 얘부터 좀 놓고 해야 돼요. 오 마이 갓. 하나만 더. 와, 다 왔는데 진짜. 저거 하나만 더 먹었으면 됐는데. 어이가 없네. 엄마야,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거. 여기 아까 다 체크했는데. 뭐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와, 어이없네. 자, 이제 금고로 문 열러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저기가 나가는 문인 것 같거든요. 내려가서 금고를 찾아봅시다. 열쇠동으로 금고를 따볼게요. 얍. 슬렌더리나라고 써져있는 일기장인데요? 마이 다이어리? 먹어보겠습니다. 나가, 흔들린다. 이거 먹자마자 따! 왜? 뭐가 문제인데? 왜? 아우, 세상이 흔들립니다. 와! 야, 잠깐만. 아! 와, 피가 너무 없어요, 저. 이거 어디로 나가야 되더라? 이쪽일 텐데. 그렇지. 오! 야, 이거 포션 하나만 빨자. 아이, 근처에! 아이씨. 돌아가. 가자. 아! 좋았어, 이제 다 와서, 간다! 가자! 저거 슬렌더리나 애기 아니었어요, 방금? 어쨌든 여기로 나가면 이제 탈출! 어, 성공했습니다. 아, 뭐야? 어, 슬렌더리나가 썼던 일기장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일기장에게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 하지만 나 지금 어지럽고 메스껍기 시작했어. 우리 가족들은 공원에 갔고 날씨가 정말 환상적이었지.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슬렌더맨 일기장이니까 슬렌더맨이나 어렸을 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1892년 7월 10일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집에 들어왔고 엄마가 이제 저녁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먹고 나니까 조금 맛이 이상했는데 별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설마 엄마가 음식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아빠도 창백해 보였고 저녁 먹고 나서 바로 주무시러 갔다고 합니다. 아니 아빠도 먹었는데 이상한 걸 알았지만 그냥 들어간 거죠. 이게 뭔가 있습니다. 아빠가 다른 방에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해요. 야 지금 그러면은 저녁 먹고 나서 지금 기분이 이상해진 상태로 계속 일기를 쓰고 있는 슬렌더리나입니다. 나의 기분은 굉장히 이상해졌고 머리가 빙빙빙 돌아간다 하면서 지금 글씨가 옆으로 기울면서 쓱 끝난 거 보니까 일기를 다 쓰지 못하고 쓰러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보아하니 엄마가 음식에 독을 탔거나 음식에다 굉장히 안 좋은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빠나 슬렌더리나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를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끝까지 먹고 들어갔을까요? 아니 이 가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스토리가 하나하나씩 또 이어지고 있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렌더리나 4편, 슬렌더리나 I편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가족들이 왜 죽었느냐에 관한 그런 실마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슬렌더리나 5편에서는 또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